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별일 없으셨는지. 아 그럼요. 별일 있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손님 보고 일하고 네. 또 이렇게 좋은 지인분들 알게 돼서 네. 그분들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 먹고 그러고 지냈죠. 어떤 지인분들? 아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인데 네. 누군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네. 저기 산삼주랑 저기 더덕주랑 아. 저기 산삼하고 더덕주랑 아. 그 올려주신 대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알게 돼서 그분이 뭐 정말 많이 신령전에 도움도 주시고 또 사적으로는 형처럼 잘해주셔서 너무나 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우리 대표님 덕이야. 아유. 우리 피디님이 없었으면 그분들 어떻게 알겠어. 피디님이 신령전에 이렇게 오셔서 예쁘게 촬영도 해주시고 이렇게 여기 신령전 2차자 위에서 열심히 촬영해주시니 제가 잘 되는 거예요. 다 어르신들도 그랬다 우리 피디님 잘 되라고 제가 많이 기도해드리고 합니다. 그러고 지내요. 아, 또 야구도 보고. 야구 보시고. 야구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게 사람들은 왜 영상 이런 거 안 올려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찍을 게 없어요. 아, 진짜로. 왜 에피소드를 얘기 안 하시냐, 선생님이. 왜냐면 그 에피소드는 그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예요. 근데 어차피 익명으로 하니까 누군지 모를 텐데. 익명으로 해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딱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알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주위 사람들이 뭐 야 그거 너네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뭐 선생님 뭐 그분들의 개인 관심. 프라이버시는 저는 뭐 제가 유튜브 찍지만 그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그럴 거 찍진 않아요. 정말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들 찍으니까 또 제 성격상 한 것도 하는 건 절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항주 씨도 오셔서 촬영하고 가시고 그러고 지내죠 제가. 제가 지금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네. 원래 이벤트를 하려고 했어요. 네. 이런 거 뭐 댓글을 달면 뭐 세 분이 다섯 분이 됐던 무료 점사. 선생님 그때 야 그런 거 하면 혼난다고 하셨죠? 아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좀 바꾼 게 네. 뭘로 거의 항상 저도 머리가 아파요. 이번 주는 뭘 물어볼까, 뭘 찍을까. 또 사람들은 왜 영상 안 올리냐, 왜 백호사님. 맞죠.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거를 저희가 찍도록 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것들 뭐 그런 댓글도 올라왔는데 제가 지웠는데 뭐 섹스를 매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딴 거 올라와서 제가 지웠거든요. 정신 넋빠진 미친 것들 많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선생님한테 궁금한다든지 아니면 맞죠. 내 고민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 댓글로 그 다시면은 제가 질문 딱 10개를 선정해서 네. 그러니까 댓글 다시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화상품권 만원 얼마 안 되지만 10,000원짜리 10분께 쏘겠습니다. 댓글하고 이메일 주소 같이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 질문하고 자기 이메일 주소 저는 그거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그 채택해서 네. 딱 10개를 추출해 오면은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문으로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시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케이스 이쁘지? 이쁘네요? 예, 이쁘지 네. 뺏었지. 내가 핑크색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 여기 할아버지 오늘 애기 건데 이쁘다 그러니까 줬어요. 되게 입새로랑이네요? 생로랑인데 이게 진퉁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이뻐요. 이거랑 화이트랑. 아, 저 핑크를 좋아하시는구나. 화이트도 좋아하고 밝은 색 같은 걸 좋아해요. 또 핑크 좋아한다면 개인 줄 알라. 미치겠다. 개들이 핑크 좋아한대요. 한마디 해주세요. 이태원에서 날 목격하면 상금 100만 원. 이태원? 미치겠다. 이태원은 안 가요. 선생님 다음 주에 그 저희 또 이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로 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 줘.